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보리심을 내는 10가지 인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리심을 낸다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1년번호 25번인데요. 보살은 선식을 친근 공양할 때 10가지 마음을 일으킴이 있다. 문득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자여, 만일 보살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을진댄 일체 지혜의 지혜에 깨달아 들어가기 위한 까닭에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할 때는 마땅히 10가지 마음을 일으키나니 무엇이 열인가? 그렇습니다. 보리심을 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을 내면은 아주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그 최고의 지혜, 그래서 일체 지혜의 지혜 에 깨달아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또 지혜에 깨달아 들어가려면 또, 선지식을 친근해야 되는데,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할 때에는 또 이러한, 10가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시대에는, 그냥 소문만 듣고, 또 내가 그 선지식을 제대로 알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아그 사람 훌륭하다 하더라 이러한 말만 듣고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한다. 화엄경을 친근하고 공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찬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공부지만은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화엄경을 이렇게 만나고 또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경전이 있는 사람들은 경전을 또 읽어보고 하는 거 이것이 친근하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10가지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가지 마음에 이제 시중을 드는 마음, 시중을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선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중을 드는 마음이 뭡니까? 어떤 거사님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찍어서 보냈는데 그 뒤에는 제가 출판한 그 화엄경이다 배경이 돼 있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화엄이라고 하는 그 모필 글씨가 다 배경에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환희심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화엄경을 잘 모시는 일, 그것이 화엄경 선지식을 화엄경 선지식. 예, 선지식인 화엄경을 시중 드는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화엄경에 대해서 참 마음가짐을 늘 존중하는 어떤 그 가정에 어떤 소중한 뭐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화엄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화엄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합장이라도 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이게 시중드는 선지식을 시중드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환희심 그렇습니다. 화엄경 화자만 봐도 환희심이 나는 그런 그 경전만 보고도 그저 저절로 합장이 되고 환희심을 내는 그런 그 마음이죠. 그다음에 무의심 그렇습니다. 어김이 없는 마음, 어기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화엄경의 이치는 정말 극대성입니다. 대성 중에서도 극대성이고 일승원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에 어기지 않는 마음, 그다음에 수순심, 수순한 마음 그대로 화엄경을 우리가 한 페이지만이라도 공부한다, 한 구절만이라도 만난다 그러면은. 그대로 수순해야 됩니다.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돼요.
수순한 마음. 그것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그냥 수순만 해도, 단순하게 수순만 해도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달리 구함이 없는 마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화엄경보다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이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하십시오. 정말, 환경을 넘어가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달리 구함이 없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향심 그랬는데, 한결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그렇죠. 그저 자나깨나 화엄경, 가나오나 화엄경, 안지나서나 화엄경, 늘, 그저 대방불 화엄경, 대방불 화엄경,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걸 그저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저 잊지를 않더라도 어디 나갈 때는 그저 화엄경 한 권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 화엄경 그 81권 화엄경 왜 조그맣게 포켓용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지니고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결같은 마음, 일향심, 한결같은, 한결같고 뭐 더 이상 뭐 달리 생각 안 하고 그게 수순하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게 한결같고 그렇습니다. 동선근심, 선근과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선근이 같은 마음인데 이건 화엄경에는 오직 선한 이야기,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그저 넘쳐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소원이 같아야죠. 그 다음에 열애의 마음과 원만한 행위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열애의 마음과 또 원만한 행위 같은 마음. 뭐 궁극에 가서는 열애의 마음, 불심하고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인이라, 그렇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청정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이제 그 선지식을 친근 공양할 때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불자여 보살이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은 열 가지 마음을 일으켰으면 열 가지 청정하여 지나니 열 가지가 청정하여 진다 아주 훌륭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청정 참 불교 용어 중에서 청정같이 좋은 말도 드물죠. 청정 그 청정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깨끗하다, 훌륭하다, 아주 아주 높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불심, 뭐 보리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열 가지 깊은 마음이 청정하여진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깊은 마음이 청정하니 구경까지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며, 그렇습니다. 깊은 마음이, 저 속속들이 있는 깊은 마음이 청정하니. 그렇죠. 앞에서 열 가지 마음을 일으켰으면은, 깊은 마음이 청정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청정하니, 그렇습니다. 깊은 마음만 청정한 게 아니라, 육신이 청정하다. 육신이 청정하니 마땅한 바를 따라서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육신도 청정합니다. 마음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얼굴도 물론 뭐 외모도 공통적으로 아름답게 생겼다 하는 모양도 있겠지만은 그 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고 아주 훌륭하게 보이고 뛰어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따라서 육신이 청정한다. 청정하다 그렇습니다. 마땅한 발을 따라서 나타내 보인다. 또 음성이 청정하니
일체 모든 말을 모두 통달하는 연구원이라 음성까지도 청정해진다, 훌륭해진다 했습니다. 앞에서 열 가지 마음 소개했죠. 그런 열 가지 마음을 만약에 일으켰다면은 그런 그 청정함이 따르는데 육신이 청정해지고 음성이 청정해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정해진다. 마음 청정, 육신 청정, 음성 청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변제가 청정하니 그 말도 그 사람도 변제가 뭐 말을 아주 그 청산유수처럼 해서 변제가 청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으면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아주 그 믿음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변제입니다. 그런 변제가 청정하니 그지 없는 모든 부처님 법을 잘 연설하는 연고며 이게 저는 남 앞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내 나름대로 이제 법공행을 올린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그 부처님 법을 전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는지 늘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구절은 참 저에게 와닿는 말입니다. 변제가 청정하니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 법을 잘 연설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란 바입니다. 또 지혜가 청정하니 모든 어리석음을 여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지혜 물론 뛰어나야죠. 지혜가 청정해야 됩니다. 지혜가 훌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남이 청정하니 보살의 자유자재한 힘을 구족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태어남 수생이라고 참 그 화엄경에는 수생이라는 말이 아주 그 자주 등장하는데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안 태어난다. 이 생으로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그 아주 얄팍한 그런 그 가르침이 불교에도 흔히 있는데 절대 그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남이 태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근데 훌륭하게 태어나야 돼요. 훌륭하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태어남이 청정하니 보살의 자유자재한 힘을 구족한 연고다. 권속이 청정하니 과거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들의 모든 성근을 성취하는 연고이라 그렇습니다. 권속도 청정해야 돼요, 권속. 뭐, 그 권속에 그런 그, 후손이, 그 따르게 마련입니다. 뭐 엉뚱한 사람이 태어날 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제가 많이 공부했으면은 거기에 알맞는 그런 그 권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치죠. 그다음에 과보가 청정하니 일체 모든 업장을 제멸한 연고라. 그렇습니다. 과보 당연히 과보도 따르게 되어 있죠. 과보가 청정하니 일체 모든 업장을 제멸하는 연고다. 또큰 서원이 청정하니 모든 보살로 더불어 성품이 둘이 없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큰 서원이 청정하다. 서원도 훌륭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보살의 서원과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보살로 더불어 성품이 둘이 없는 연고다. 모든 행위 청정하니 보현의 법으로 벗어나는 연고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 청정하니 보현의 법으로 여기에 보현승이라고 하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뭐 불성, 일불성 뭐 이런 그 승자를 이제 법이라고 이제 번역도 하고. 뭐, 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현승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보현승. 보현보살의 경지는 하나의 그 법으로서, 승격시켜서 보현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뇌로부터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까닭이다. 보현승, 보현의 법만으로서, 생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영광이 이것이 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불하십시오.